뭐야? 네, 여러분들, 오늘 게임은 플레이 윗 미라는 게임입니다. 일단 이 게임은 VR 게임이고요. 여섯 개의 캔들을 모아라. 이렇게 미션형 게임입니다. VR 게임이에요, VR 게임. 그리고 갑툭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소리도 되게 커요. 소리 제가 미리 줄여드릴게요. 아이고. 뭐야. 이게 VR 끼면은 되게 무섭대. 저희는 지금 VR을 안 끼고 있기 때문에. 뭐야. 10개 캔들? 아, 뭐야. 모으는 거였구나, 내가 이거. 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였어. 몰랐네. 그 아까 그것도 먹었어야 됐던 건가? 아씨, 안 먹었는데. 아까 거기 가서 다시 먹읍시다. 아! 야, 이러니까 VR로 하면 무섭지, 씨. 몇 개 캔들을 모아야 되는 게임이지? 아이고, 세상에. 아, 씨,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거야? 으이씨! 아, 진짜. 와. 와, 이거 나중에 진짜 VR로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죽은 거야? 아. 아이씨! 뭐야? 어, 죽은 거야, 헐. 어떻게 해야 안 죽지? 오래 쳐다보면 안 되는 건가? VR 채운기 있다고요? 주고 싶다고? 아, 주면 좋죠. 주면 한 번만 쓰고 다시 돌려줄게요. 방송 같이 해요. 혼자 하면 무서우니까 같이 하면 되겠네. 오래 보면 안 돼, 오래 보면 안 돼. 오래 쳐다보면 안 되나 본데?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일단 뛰는 기능이 없으니까. 쳐다보면, 쳐다보면, 쳐다보면 돼. 쳐다보지 마. 아, 삐에로랑 눈 마주치면은 죽어요? 아, 씨. 그래요? 어, 씨! 아, 안 쳐다봤잖아, 안 쳐다봤잖아. 아, 씨. 아, 안 쳐다봤는데. 아, 진짠데. 아. 안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아, 문을 누가 자꾸 닫는 거야, 기분 나쁘게. 아, 씨, 누가 똥 싸는 소린 줄 알았네. 아, 내 근처에 누가 자꾸 있는 소리가 들리네. 뭐야, 뭔 소리야, 씨! 어, 내 뒤에 있었어. 아니, 아니, 안 봐. 아니, 안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안 봤어요! 뭐지? 아, 삐에로 시선 안에만 있어도 죽나봐. 아, 얘 자기가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에로가 나를 못 봐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삐에로가 나를 못 봐야 되는 거네. 오케이, 이제 야비하게 합시다, 이제. 자, 문도 들어갈랑 말랑.
어렵다 게임이. 자, 얘가 안 나오는 곳으로만 다니자. 얘 여기 안 나오거든요? 뭐야? 뭐야, 아, 야, 얘, 얘, 이거 상관없나봐. 그냥 보는데, 얘? 그냥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전혀 상관없나 본데요? 보니까. 12개의 초를 찾아야 되나봐. 목숨이 있나본데? 대충 느낌이. 아까 여기서 죽었는데? 설마 이번에도 또 죽겠어 여기서? 어 현관이다. 자 아까 여기서 죽었지만 이번에 죽지 않아요! 이번에 죽지 않아요! 안 보여버리기? 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 지금 제가 여기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스. 하, 진짜 머리 개좋았다 진짜. 언빌리버블. 진심. 목숨이 3개인 것 같은데, 3개? 3번 걸리면 죽던데? 제가 2번 걸렸거든요? 아, 또 어디야, 얘. 어딘데? 없잖아. 아니, 그리고 애초에 12개가 없어. 이러면 또 못 열고. 12개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어, 13개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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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어디 13지? 어디 13지? 이런 데 아닐 거야? 현관 13인가, 설마? 현관 열쇠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안 가죠? 아 여긴 못 가네. 못 가는 것도 있구나. 일로 갑시다. 그니까 정문 열쇠인 것 같은데 이게? 자 이쪽 여기에요. 어 왜 못 가? 어 뭐야 못 가? 어 안 움직여져. 뭐야 이거 100% 여러분들 갑툭튀입니다. 이거 갑자기 삐에로 얼굴 무조건! 나요! 맞죠? 아, 이게 깬 거네. 아. 아, 초 4개 모으는 거였구나. 아. 아, 게임 재밌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플레이 윗 미어라는 삐에로 공포게임이었습니다. 아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초를 4개 모아서 열쇠를 얻고 그 열쇠로 현관을 퇴출하는 게임이었네요. 이거 진짜 VR로 하면 되게 재밌겠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건담 건담 건담이 말을 건담. 깜짝아 존나 깜짝 놀랐네. 씨 진짜 씨 완벽한 타이밍. Ha ha ha!